인정할 거 인정해. 과거는 과거. 아, 역시 수급마켓에서 사러 갔던 사람이다. 항상 품절하는데 누군가는 타겟이 필요하거든요. 조금은 인정합니다 그때. 아 뭐해 막 이러면서 진짜 찐 전경 있지. 아니 아니 진짜 엄청 빨리 왔네. 스포츠로 볼 때 가모리 심한 선수? 김윤식 자기 거를 보는데 심각하게 봐요. 좋을 때는 사실 사람이 그렇잖아요. 잘 생각 안 하는데 안 좋았을 때는 아 제가 오늘 막 이렇게 평가를 하고 저는 이제 사실 해탈했죠. 막 약간 경지에 올랐죠. 약간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뭔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보는데 경험을 아직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못했을 때 좀 많이 그걸 좀 심각하게. 저는 그런 건 없었고 힘들겠다 막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계속 뛰고 막 이런 것들이 보면서 그냥 아 진짜 힘들겠다 웬만하면 체력 안 되면 안 되겠다 되게 체력적인 것만 생각이 몰랐던 것 같아요. 진짜 초질간 성실한 사람 해수욕? 잘하든 못하든 뭐 자기가 해야 될 일 뭐 하지 말아야 될 일 정확히 잘 정해서 하는 것 같고 진상이 형도 잘하는 것 같아요. 자기 관리를 정말 가장 먼저 나와서 훈련 준비하는 자세가 좋은 것 같고 윤식이 좀 일일비 좀 심각하고 확실히 잘 던진 날은 좀 기분이 좋은 상태고 못 던진 날은 좀 많이 생각을 하는 날인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달래주기도 하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요. 경기가 많이 있고 남았는데 자꾸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너가 지금 우리 팀의 3선발, 4선발 정도 되는 투수인데 그런 거를 즐겨보고 아 뭐 잘 못 던졌으면 다음에 잘할 걸 생각해야지 확인하는 건 좋지만 계속 그런 걸 하면 빠져들게 되니까 좀 더 좋은 거를 많이 생각하고 뭐 좋은 생각 많이 하고 오히려 다른 뭐 웃긴 거나 뭐 이런 것들 많은 영상을 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사실 처음 와보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? 누가 여기? 저 성주 형. 성주? 귀신한테 같은 방 써봐가지고 알아요. 스포츠 말고 게임할 때 좀 바로 심해가지고 승부 욕세요 게임할 때. 그래 나도 성주. 축구 볼 때 좀 심한 거 같아. 프리미어리그 많이 보는데 후 넘치면 좀 심한 거 같아. 오늘은 뭐예요? 김진성이 없네. 예, 뭔가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거 같아. 놀 때는 놔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몰입해서 끈을 잘 못 들어. 좀 끈을 놓고 해라 야. 그렇지? 지각이요. 모든 열정력이 운동이든 노는 거든 모든 열정력이어가지고 딱 스포츠맨 느낌. 그 느낌. 제가 약간 감정이입이 심하죠. 지강이 형이 저보다 좀 더 심할 것 같아요. 웬만하면 챙겨보려 하는데 다음날 경기 있으면은 축구는 거의 다 해외 경기 보니까 좀 자제하려 하긴 해요. 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진성 있을 때부터 계속 봤었어가지고 동호팬 제일 쓸만 그러면 땡큐라고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잘하다가 못하면 화나는데 못하다 잘하면 느낌 좋잖아요. 최대한 신경 안 쓰려고 하는데 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. 못한 날하고 잘한 날하고 근데 최대한 없애려고. 아니요 그냥 없어요. 생각이 원래 없어가지고 근데 그거 부모님이 두산 경기를 계속 보러 가셔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. 인정할 거 인정해. 과거는 과거. 역시 근데 지금은 완전 내 쪽이죠. LG 쪽이죠. 모르겠어요. 고우석 아니야? 제일 좋은 데서 맨날 야구 보거든. 가장 심할 것 같은 사람? 진성이 형. 진성이 형이 과몰입 좀 많이 하는 것 같아, 야구 볼 때. 남자 다 똑같지 않아요? 아,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. 그 경기를 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. 난 진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. 지광이는 뭐 축구 좋아해서 찍힌 건가? 아, 축구 진짜 못해. 얘 때문에 꼴찌에서 우리 작년에 놀러 갔을 때. 우리 조 지광이 축구 좋아하니까 뽑았는데, 아, 영 아니었어. 덕주 형. 덕주 형 축구 사랑하고 겨울에 유산소 축구하는 형이에요. 저 잔디가 흰색인데 눈 와가지고 흰색에서 축구하고 그랬어 우리. 나는 솔직히 다른 사람들 보면은 못한다고 할 텐데 잘하진 않는데 에이 덕주 형한테 물어보면 축구 어떤지 알 거야. 아 나는 중학교 때 반대항 축구 우리 해가지고 우승 멤버니까 3학년 8반 나 우승 멤버 오른쪽 미드필더. 그리고 야수 쪽에서는
주한 형 좀 몰입하는 스타일. 저는 이제 사실 해탈했죠. 경지에 올랐죠. 약간 뭐 그래도. 아니 근데 주한 형은 아무튼 아무렇지 않은 사람? 혜수 형? 그만 알잖아. 아무튼 덕주 형 축구 해가지고 축구화도 당근마켓에서 사러 갔던 사람이다. 당근마켓에서 축구화 샀다. 축구하려고. 얘 롤모델이 호날두인데 축구를 한장 살 사람이다. 과몰입이 가장 심할 것 같은 선수? 저도 이지강. 축구 볼 때 진심. 제가 일단 호날두 좋아하고 막 몰입하진 않고 그냥 아쉽다 그냥 보고 이게 좀 있는 편이죠. 저 그쵸? 어쨌을 때 안 봐요. 아예 그냥 안 봐요. 글쎄요. 보경이? 1:1이 이런 거 안 하셔서 잘 안 하는 것 같은데. 많이 하죠. 재원이가 몰입은 더 심한 것 같아요. 아 이거 주성 형이 붙여놨어요. 누렁이 맞냐? 어 15초님 누렁이 왔어. 이게 좀 어렵다. 안녕하세요. 몰입할 것 같은 사람? 성도 아닌데. 기현이. 진성. 기현이가 생각보다 이런 거 감을 할 것 같아. 아, 저랑 창기 형. 솔직히. 저도 좀 과몰입한 스타일이에요. 저도 만약에 야구선수가 아니고 진짜 팬이었으면은 저도 쌍욕하면서 봤을 때 전 스포츠 좋아하는 거 되게 많아요. 축구도 좋아하고 농구, NBA도 좋아하고 NFL도 좋아하고 프리미어리그, 라리가 다 와요. 세리에 NFL 이번에 재밌게 봤죠. 초복을 또 거기서 해가지고 창기 형이랑 내기해서 이제 제가 했죠. 과몰입 많았는데 나는. 저도 좀 과몰입한 스타일. 스포츠를 좋아해서 그런 거지 뭐 욕하고 막 그러진 않아요. 저도 쌍욕하면서 봤을 때 창기 형도 스포츠 되게 좋아해가지고. 창기 형이 스포츠 진짜 좋아해요. 창기 형은 한국 축구, 한국 농구 다 봐요. 진짜 찐. 창기 형은 찐. 진성이 형 맞네. 재원이? 미국에서 올해 전지훈련 갔을 때 창기 형이랑 저랑 민재 형이랑 저랑 그 2대2 그 아이스하키 그거 있잖아요. 그거 내기 있었거든요. 제가 있어요. 재원이랑. 근데 그때 재밌어가지고 생각나가지고 찍었어요. 저도 좀 심한 것 같아요. 게임할 때 과몰입이 심해가지고. 게임할 때 약간 스트레스 같은 거 풀려고 하는데 지면은 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안 받으려고 더 이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심한 것 같아요. 네. 오늘 제가 세 표 넘어갔다고요? 저는 오스틴. 관상부터 샌프란시스코 아재 팬처럼 뭐 미국 야구 아재 막 럭비 팬, 막 미식 축구 팬. 생맥 들고 막 맨날 응원할 것 같은 비주얼이죠. 왜 나는 왜 세 표나 왔지? 나 그렇게 모르겠네. 운동이든 노는 거든 모든 열정적이어가지고. 아 열정은 넘치죠. 항상 스포츠에 대해서. 축구를 한장 진짜 한장. 그러면 뭐 인정합니다. 다 좀 이제 누군가가는 욕먹을 타겟이 필요한 거예요. 축구 진짜 못해. 얘 때문에 꿀치에서 우리 작년에 놀러 갔을 때. 솔직히 말하면 그때 놀러 갔을 때 다 잘하지 못했는데 누군가는 타겟이 필요하거든요. 제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조금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기대가 큰 원래 실망도 큰 법이잖아요. 저는 원래 풋살은 잘 못해요. 좁은 데도 잘 못하고 넓은 데서 좀 자유롭게 뛰어노는 걸 좋아하는데 조금은 인정합니다. 그때 저도 모르게 좀 제 실력이 안 나는데 다음번에 놀러 가면은 제가 또 잘 준비해서 가겠습니다. 얘 롤모델이 호날두인데 제가 일단 호날두 좋아하고. 좋아하죠. 아니 어떻게 롤모델을 뽑고 바뀔 수 없잖아요. 한 번 롤모델은 영원한 롤모델이니까 어쩔 수 없죠. 아 화나진 않아요? 화는 나지 않는데 뭐 못할 수 있으니까. 잘할 때 이제 흥분의 도가니. 이미 다 진성이 형 붙여놨네. 이거 락커에 계셔봐야 해. 진성 리액션 말고는 화가 많고 진성이 형 일단 이사 같은 것도 보통 자기 거 아니면 안 보는 거. 진성이 형 좀 다 보는 거 같아. 본인도 모르는 거 약간 진성이 형 알고 있고 약간 그런 거 같아. 1:1이라는 건 뭐 요즘 재밌어가지고 형들도 잘해주고 팀도 자주 이기고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 같아. 운동한 거보다는 별로 신경 안 쓸 거 같은 거. 현수 형은 별로 신경 안 쓸 거 같아. 공원이 형도 신경 별로 안 써. 민성이 형도 여원이도 신경 많이 쓸 거 같아. 뭐 먹었어? 이지영?
저랑 창기 형 솔직히 진짜 아닌데 지금 제가 응원하는 팀 이겼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거 지면 좀 열받죠 약간 제가 선수는 아니지만 난 저걸 왜 못해 약간 그러고 말아요 어차피 다 힘든 건 아니까 웬만한 그냥 깊게 좋아하진 않고 딱히 좋아하는 팀은 없었는데 요즘에 대전 이렇게 게임도 재밌게 하고 농구는 LG 이겼어 아니 진짜 동원이 그냥 야구할 때 보면 좋을 때도 엄청 좋아하고 막 이러잖아 다른 스포츠 볼 때도 이러잖아 저도 약간 좀 티가 나는 것 같아 티 좀 안 내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데 또 마음대로 잘 안 돼가지고 오스틴 리얼이잖아 경기할 때 뭔가 스포츠 볼 때도 그럴 것 같고 우리 아들이 좋아해 맨날 저는 이거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여론을 따라가겠습니다 일일비 심한 사람이요? 딱히 근데 그런 사람이 없는데 아 이거 지강이 축구 안정 안 좋은 게 아니고 약간 자기가 방에서 축구 감독 그런 걸 할 것 같아 그 FM 알아요? 걔가 게임을 하면서 아 뭐해 막 이러면서 어렸을 땐 친구 편 지면 지는갑다 아니면 이기면 이긴갑다 했던 것 같아 지면 열받죠 그 게임 당시엔 아니었는데 지나고 나서 아 왜 이렇게 했을까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이런 게 있죠 그걸 또 생각해봤잖아요 에이 나 해지 마 찍어